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완성 15강 마지막 15-4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 종종 빈도부사죠. 비디 조디 이랍의 일반 동사 뺏은 빈도부사입니다. 자, 종종 생각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 복수 복수 동사 대신 접속사고요. 자, 사람들이 can accomplish 할 수 있다고. 그래서 accomplish는 성취 할 수 있다고. 자, more than 자 they actually 자 그들이 actually 삽입절이고요. 실제로 자, end of ing죠. end of the ing 쓰면은 결국 실제로 성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종종 생각해요. 자, 그리고 자, that any cost incurred까지 자, 어떠한 비용이든 자, 대신 접속사로 잡으면 돼요. 자, incurred까지 포함되어지니죠. 그래서 뭐 발생된 그래서 의역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서는 발생 원래 incurred 일어나도 잘 쓰이는데 발생되어진 되어진까지 쓸게요. 어떠한 비용도 자 will be 조동사 동사 원형 be as expected 자 as처럼이에요. 그러면 기대되어진 것처럼 될 것이라고 내 상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용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 들어가겠죠. 보통 이런 거 들어가면 주제. 자, 그래서 should we fail 그러면 if적 생략 구조로 바로 봐주면 되겠죠. 만약 그가 실패해야 된다면 자,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이 will have been wasted 미래 지금 will have been 미래 완료 형태로 썼네요. 낭비되어졌을 것이다. 자 일단 얘는 he가 없어요. 맞죠? 그가 예를 들어서 뭐 그가 나와야 되겠죠. 일단 없으니까 날려도 됩니다. 일단 망했다가 들어갔어요. 자 in reality 와 이거 좋죠 이거.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현실은 시궁창이다가 나오니까 in reality 굉장히 가능성이 좋습니다. 자 현실에서 많은 우리들은 자 fall short of 부족한데 우리의 목표 달성이 자 일단 B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C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in the inability to meet one's goal 자 한 사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능력은 이끌 수가 있다 실망을 그리고 loss 손실인데 자긍심을 그리고 이끌 수가 있다 사회적인 regard 뭐 관계를 관점을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일단 여기서는 자 원스 골이만 나왔죠. 원스 골이 나왔으니까 얘가 일단 사람이 한 명 나오겠죠. 그러니까 B, C, A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맞네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가 쭉 나온 퍼블릭 프로젝트로 끝냈죠. 아까 전에 여기서 뭐지? 오블런 아 이게 뒤까지 해석 안 했네요. 해석 여기까지 보자면은 자, 예산인데 초과가 흔한 특징이다. 공공 대중 프로젝트에. 그래서 대중 프로젝트의 큰 관점으로 봤고요. 그 다음 뒤에는 개인 내 관점에서의 기대치가 못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A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B부터 보겠습니다. 자, in reality. 이건 뭐 잘 쓰죠. 그래서 however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실. 자, 현실 속에서는 자, many of us, 많은 우리들은 fall short of. 그러면은 부족하다. 자, fall short of our 뭐의 work goal 우리의 일하는 목표에 fall short of은 부족하다는 말은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달성하지 못한다. 자, any budget 예산 자 그리고 어떠한 예산의 초과 over에서 쓴다는 거죠. 예산의 초과라는 것은 are 그래서 예산 초과 지금 복수로 잡았어요 주어를 어떠한 예산 초과들은 are common 흔한 특징 자 흔한 특징인데 이거 뭐야 large public project 그러면 커다란 공공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에 공공이 그 공공이냐 이 바보야 이. 자 그 다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자 포 인스턴스는 삽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주어 was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to 뒤에 동사 원형 쓰죠 자 동사 원형에 be pp로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be supposed to는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 be completed 완성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는 언제 1963년에
앱 비용이 7만 달러로 700만 달러 다 대신에 자 이선 요소는 오페라 하우스죠. 저 오페라 하우스는 was finished 끝내졌다. 자, 10년 후에 자 비용인데 102 밀리언 달러로 자 such rag 이것도 빈칸 낼 수 있어요. 다른 단어로 바꾼 다음에 자 그러한 현실감 부족 자 현실감의 부족이란 것은 자 not without cost 부정부정이죠. 매우 큰 대가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해서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큰 대가로 해석해주는 게 좀 어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가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부정 매우 큰 대가가 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공공 프로젝트에서의 현실감 부족 공공에 있어서의 현실감의 부족이 때 나타내는 대가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자, inability. 무능력. 자, 무능력인데, to meet one's goal까지. 자, meet는 해서 만나다 뜻이 아니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충족. 한 사람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무능력은, 자, can lead. 자, 이끌 수가 있다. inability가 주어있어요. 자, 동사원형. 이끌 수가 있는데, lead to 쓰죠. 자, to 뒤에 명사 쓰면 되겠죠. 자, disappointment를, 실망감을 이끌 수가 있고, 그 다음, loss, 손실인데, of self-esteem. 자긍심, 손실. 자긍심의 손실과, 그리고 reduce 되는 과거분사예요. reduce 되어진 사회적인 regard를. 리갈드가 간주하다 뜻으로 감소된 사회평가 자 감소되어진 사회적인 평가를 이끌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로보게 될 수가 있다 정도로 봅니다. 자 also 또한 자, 시간과 돈이란 것은 자 주어 1번 뭐 주어 2번 두 개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can be 될 수가 있다 동사원형 자 wasted 낭비되어질 수가 있다 해서 BPP로 썼네요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 pursuing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주어 생략인데, 주어는 누구냐면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사람이 pursuing 하면서의 능동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pursuing은 추구하면서. 자, 뭘 추구하겠어요? 여기서도 빈칸 문제를 내자면은, 자, unrealistic을 realistic 골로 바꿔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unrealistic이에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낭비되는 거예요. Think of 명령문이겠죠. 자, 생각해봐라. 자, someone, 누군가, 자, enrolling in the program of study. 자, that to, 여기까지. 자, that to neutral observer. 까지. 자, 여기까지 묶을게요. 자, 누군가를 생각해봐라. 자, enrolling은 이 사람이 들어가다의 또 능동의 뜻이죠. 등록. 등록하는 사람 생각해봐. in program of study. 그러면은 어떠한 공부의 프로그램에. 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then neutral 아, to는 여기서 누구에게란 전치사예요. 그럼 neutral observer는 중립적인 관찰자 삽입절이죠. 중립적인 관찰자에게 실제 주어가 뭐죠? 자 이 프로그램이 자, is beyond예요. 자 beyond 넘어서는데 그의 능력을 자 beyond란 단어도 빈칸 내키 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여기 넘어가는 자, capability는 능력. 자, 그럼 지 능력도 안 되는데, 넘어가는 프로그램에, 누가 보기에, 중립적인 관찰자가 보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야, 쟤가 될 것 같아? 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사람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은 지시대명사에 남자 한 명이 나왔던 걸로, 예,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he 나왔죠, 여기. 그래서 답이 여기 he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should가 나온 이유는 if절 생략구조로 봐주시면 돼요. 자,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뜻이에요. 실패해야만 한다면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자, significant는 상당한 자, 양의 시간과 돈이 주어 1번, 주어 2번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여기서는. 뭐 amount로 잡아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mount로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이 저 동사는 will have been 여기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자 미래 슉 가다가 이때쯤 왔을 때 되어질 것이다는 미래
완료 수동태입니다, 지금. 자, will 동사 원형 썼고요. 또 현재 완료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have been 썼고요. 수동에 따라서 또 BPP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거 뭐 굉장히 지저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은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뭐 장문으로 저보고 쓰라 그래도 나, 아, 자신 없어, 이런 거. 이런 문장 잘안 씁니다, 영어에서. 그냥 he will be fucked up 이렇게 씁니다, 그냥. 자, 그럼 because of 뒤에 구 들어가죠. 자, 구 대신에 명사 하나 썼네요. 그래서 명사 하나로, 자, 뭐 때문에? because of disappointment, 실망감 때문에. 자, 그는 might be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 자, be 동사 뒤엔 또 형용사 쓰게 됐죠. 그래서 hesitant라는 단어도 빈칸에 꺼낼 수 있어요. hesitant는 뭐냐면 hesitate, 주저하다. 그럼 주저하게 되는데, 자, in the future, 자, 미래. oops, 또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이 나왔네요. in the future, 미래. 자, 뭘 주저하면 to strive 하는 것을 목적어요. strive는 갈망 이라고 해도 되지만 좀더 추구라고 하는 게 해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추구하는 것을, 자, for other goals,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데 주저하게 돼요. 자, that 여기서 복수죠. 복수, that도 복수, 복수 동사. that are truly within 또 이것도 좋습니다, 이거. 자, grasp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의역해야 되네요. 여기서 일단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주저하게 되는데 미래에, 자, 추구하는 것을, 다른 목표들을, 어떤 목표들이냐면 that are truly 정말로, 자, within 한, 자, within 정말로 within 목표 달성 가능, 그의 목표 달성한 가능한. 자, in his grasp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grasp은 첫 번째 쥐다 뜻이 있어요. 동사로 쥐다를 손으로 쥐어보면 뭐다? 이해하다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둘다안 돼요. 그러면 그의 능력, 자, 능력인데 그냥 능력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해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 능력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한번 뒤어보고는 지가 이제 할수 있는 것도 쫄아서 못하게 된단 말이죠. 와, 그래서 이 문장 굉장히 복잡하게 썼고요. 이런 거 풀어갖고 문법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 한 2, 30분 설명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슉슉슉 넘어가서 그냥 보겠습니다. 문법 설명은 나중에 문법편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된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하우스 완전 돈 처벌 됐단 말이죠, 개혁보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호주 쪽에는 굉장히 웃긴 게, 순양함 같은 거 만들 때도 원래 개혁보다 두배 이상 더 들어가고, 순양함 만들어서 띄웠는데 배에 가라앉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BD가 꽤 많은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선진국에 가기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얘들도 지금 하는 짓거리가. 여튼 호주도 BD 많죠, 우리나라도 BD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목표 추구하지 말아라, 이놈 시끼들아, 해서 하지 마 하고 있죠, 빅키 씨가. 그래서 요 주제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현실적 목표 추구의 문제점.